안녕하세요, EMG입니다. 이번 차량은 2016년식 디스커버리 4 차량이고요. 지금 순정 상태의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도 순정 카메라고요. 내비는 이제 랜드로버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차량 나올 때 장착이 되어 있는 거로 보이고요. 작업은 12.3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로이 제품이고요. 나감재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고객님이 화질이 깨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보기에는 화소가 좀 올라가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. 기존 이제 모니터는 화소가 많이 안 좋죠. 내비게이션은 지금 팀앱으로 잡아놨습니다. 누르시면은 저희 위치 잡았고요. 길 찾는 거는 똑같이. 그리고 라디오는 별표 누르면 옆으로 가서 인기 있는 말에 저장이 됩니다.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빼놨어요. 아까 유심 말씀하셨잖아요. 뚜껑 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 뚜껑 여는 거예요. 핀이 잘 나가요. 갈 때 좀 조심히 신중하게 가시면 좋고요. 만약에 유심을 따로 발급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제 IMI 값이 필요하거든요. 시스템 들어가시면은 IMI 1, 2가 있잖아요. 이제 외부에 있는 거는 2예요. 요 번호를 통신사에 알려주셔야 돼요. 와이파이는 여기서 잡으시는 거고, 전화 블루투스 연결하실 수 있죠. 자, 이제 구글로 넘어가겠습니다. 구글에서는 지금 넷플릭스 보세요 혹시? 네. 업데이트하면 안 돼요. 아, 네. 네. 이 버전이 제대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화면 비율이 약간 안 맞는 것도 있어요. 네, 근데 우린 엄마도 약간 틀린 것 같아요. 유튜브는 AMG 구독 부탁드립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든 어플은 다운받고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공조기 틀면은 공조기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올라옵니다. 물론 이거는 수동이고요. 자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커버리 4 안드로이드 올인원 12.3인치 완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